정부에신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행정학 강사 신효환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2021년 9급 시즌이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2022년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어 행정학 필수 과목으로서 이 시대가 열려서 그래서 행정학을 절대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2022년 공무원 시험에서 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22년 행정학 정복의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학부에서도 행정학을 전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정체과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50회.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이, 음,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행정학 강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왜이 수험생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현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의 공무원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정학 강사로서의 역할도, 어, 주변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나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강의를 한지만 이제 12년째가 되는데요. 어 지난 어 제가 처음 강사를 데뷔한 1년을 빼고 어한만 11년 동안 어 어느 학원에 있든 어 제가 항상 어 행정학 1타였습니다. 행정학 1타 일타, 압도적인 1타였습니다. 압도적인 1타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가장 많은 합격생들이 선택한 강의와 교재의 어저자고 그다음에 강의 강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용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용화 변하지 않았고 어이 그렇게 뭐 어,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저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그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의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은 제가 수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아,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구나. 어, 이 선생님이 어 그동안 많은 수험생들을 합격생으로 만드는데 일주한 분이니까 좀 열심히 한번 들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어, 제자랑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왜이 시점에서 어이 방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느냐?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왜 필요하냐? 뭐 공무원 시험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어, 저는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은 성과에 비례한다, 이런 말들을 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밖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퍼포먼스, 성과라는 게 나오려면요. 반드시 노력과 함께 결부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올바른 방향성과 노력이 사실 결합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성과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이제 노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이 노력이겠지만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출발한다고 하고 여기가 합격이라는 지점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을 하는데 열심히 갑니다. 그죠? 열심히 가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수험생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 거짓말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어, 이렇게 가는 수험생도 있어요. 거꾸로 갑니다. 학교에서 더 멀어져요. 그렇고 가다가, 어, 이,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바로 앞에 지점도 놓치고 이렇게 가요. 응? 그리고, 영원히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도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어, 바라보고,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갔을 때와, 바르게 갔을 때와,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어두운 컴컴한 터널 안에서, 혹은 산 속에서, 어, 나침판 없이, 여러분들이 길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산 속에서, 길을 잃으면 밤에 밤새도록 돌아다녀도 결국에 아침에 해 뜨면 어디라고 합니까? 그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아사하는 겁니다. 산속에 길을 잃으면 방향성을 잃기 때문이죠. 노력을 안 했나요? 아니죠. 노력을 안한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과 그다음에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노력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022년 로드맵을 제시하는 시점에서 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수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필요한 행정학의 위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좀더 들어가서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방법론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전술.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어,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신용한 행정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향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분면에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어요. 선생님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나요? 다 똑같은 길 아닌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산길이 있고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목적지까지 빠른 빠르... 빨리 가는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갈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낮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경쟁적 우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11년간, 12년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들은, 듣는 수험생들이 다른 도구를 선택해서, 다른 도구라는 건 사실 강사라는 게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도구를 선택한 수험생들에 비해서 더 빨리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더 빠르게 암기하고, 더 정확하게 문제에 적용해서 더 쉽고 빠르게 이 고득점을 할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자. 노력이야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목적지로 가는 올바른 방향성과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저희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과 그런 도구로서의 유용한 유틸리티로서의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이제 방법론을 제가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좀 2022년을 대비한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인데요. 이게 이제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행정학을 대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험 제도가 개편되면서 행정학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강의를 켰다고 하면, 이제, 어, 2022년부터, 어, 행정학이 필수 과목의 시대, 필수 과목, 그러니까 전문 과목이 필수 과목인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좀 이제, 기원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12년 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행정학이 필수 과목이 아닌 시대도 봤고 필수 과목인 시대도 봤고 다시 이제 필수 과목인 시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서의 행정학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12년도에 시작이 돼서 2021년도까지 이제 10년의 생을 마감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필수 과목의 시대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현행은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영어 국사가 이렇게 어 있고 그다음에 국어 영어 국사는 이제 원점수가 다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택과목으로서 이두 과목은 조정 점수로서. 어, 아무래도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았어요.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고, 뭐, 행정학, 그 다음에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이 이제 여기에 선택 과목으로서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바뀌게 되면 국어 영어 한국사가 이제 원점수이면서 전문 과목 이두 과목이 어, 전 반드시 이제 전문 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직렬별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점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로 이제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전문 과목에서 원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전문 과목에서의 고득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고득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서는 좀 조정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편차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국사의 고득점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었어요. 커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국어 영어는요. 사실 공부를 하면서 점수를 올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험 1년차 때와 수험 2년차 때, 수험 3년차 때의 편차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전문 과목들은요, 이 수험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고득점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 과목에 대한 틀이 잡히고 어느 정도의 노력만 하면 고득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권에 고득점하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과목을 만약에 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다. 그러면 영원히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과목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되는 거고,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고득점을 한다는 라 것은 어, 우리가 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전제 조건, 그러니까 필요 조건에 해당되는 필요 조건, 부, 먼저 하고 가야 되는. 먼저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과목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전문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는 개편 전에는 이제 행정학 플러스 고교 과목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개편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2022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치르는 시험이죠. 이 시험부터는 이제 직렬별 전문 과목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16개 직렬이 있고요. 행정 직군 중에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6개 직군밖에 없습니다. 6개 직군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각 직렬별로 어떤 과목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자, 여기 보세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개 직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월 달에 이제 치러지게 되고 국가직은 4월 달에 치러지고 여기에서 이제 한 6개 직렬 정도가 있어요. 혹자는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정학이 이제 중요성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생님 국가직에 행정학을 전문 과목으로 그러니까 지정해서 쳐야 되는 직렬이 일반행정직렬, 우정사업본부, 그다음에 경찰청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어, 5,600명 정도를 채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한 1,400명 정도, 요 정도만 어, 행정학을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행정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어,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천삼 사백 명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채용 인원의 한사 분의 일 정도죠. 사 분의 일 정도밖에 행정학이 이제 그 지정 과목 밖에 안 되는 건데 행정이 왜 중요하냐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고용 노동이라든지 교육 행정 잠깐 말씀드리면 고용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고용 노동 진렬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하고 행정법이 이제 전문 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행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하고 행정법이 이제 전문 과목이 됩니다. 행정법이 굉장히 이제 어 채용 인원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 여기 봅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직 구급 채용 인원이 5600명이에요. 여러분들 지방직 구급의 채용 인원은 올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방직 구급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급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은 국가직이 제일 처음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생각할 때아 공무원 국가직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직이 왠지 많을 것 같잖아요. 지방직 채용 인원은 13,000명입니다. 만삼천명. 하시겠어요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행정직렬로만 따지면은 일반행정직렬에서 5,600명 중에 일반행, 그러니까 행정학을 선택해야지만 시험을 볼수 있는 그 채용인원이 천삼백명, 천사백명 가까이 되는 거죠.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방직 구급은요 거의 여섯 개 직렬이지만 거의 다 일반행정입니다. 거의 다 일반행정이에요. 자 보면은 지방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반행정의 채용 인원이 9,600명입니다. 9,600명. 자 보세요. 국가직 전체 직렬의 채용 인원보다 두배 가까이 됩니다. 응?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국가직 구급의 특수직렬에만 함몰되면은 지방직 구급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방직 구급에 하려면 지방직 구급에서 이 많은 채용 인원의 기회를 누리려면 어, 일반행정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학하고 행정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꼭 가고 싶은 직렬이 있는데요 국가직에서 꼭 가고 싶은 직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용노동부다 그럼 고용, 고용노동 만약에 뭐 우정사업본부 지원한다 아니면 경찰행정 지원한다 일반행정 지원한다 하면은 행정안정법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채용하는 데가 고용노동부니까 고용노동을 생각을 하면은 한 700명 1년에 700명 정도 뽑아요 그러면 노동법하고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을 이제 하는 겁니다. 행정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나 더 해두셔야 되냐면, 행정학을 하나 더 해두시면 돼요. 행정학을 하나 더 하면 됩니다. 교육행정이다, 교행이다라고 하면은 교, 교육학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두셔야 되냐면, 행정학을 해두면 어떤...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열리게 되는 거냐, 생각해 보시면, 이 과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구를 응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원 7구급을 응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7급까지 여러분들 선택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응? 음? 하, 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선생님, 행정학 강사니까, 어? 행정학 하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책 팔이세요! 어, 대놓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어, 그런 뭐 커뮤니티의 글들이나 뭐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필수 과목일 때의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필수 과목일 때의 강사였어요. 그때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했냐? 이렇게 준비했다고요. 이렇게 준비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강사 생활 오래 할수 있겠습니까? 이 10년 동안 제가 일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제가 그선택과목의 시대가 2012년도에 도래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수험생들한테 "야, 너네 어? 수학하고 과학 가지 마라, 수학하고 과학 선택과목 가지 마라" 이랬다가, 어? 행자 강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들었지만, 제가 수학과 학진한신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어? 그 선생님들한테도 엄청 욕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이건 구조적으로...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구조상 수험생들이 수학하고 과학 선택하면 안 된다. 왜안 되는 거냐? 사실 공무원 시험은 다섯 과목을 100분의 시험을 쳐요. 그러면은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오더라도 수학과 과학과 같은 계산 과목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 국어와 영어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충분한 문제풀이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 쉽고 어려움을 떠나더라도 시험장에서 유리한 과목이 아닌 과목을 선택하는 건 전략적으로 미스다. 제가 엄청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선택을 바꾼 수험생들도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한 수험생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무원 학원에, 어? 공무원 학원에 국급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수학과 강의 개설 제대로 된 학원이 있나요? 그게 제 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얘기 때문이 아니라 수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험생들이 깨달은 겁니다. 응? 근데 늦게 깨달은 수험생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몇년 떨어진 거죠. 어? 내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내년에는, 어? 뭐? 다른 과목 좀 보완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어? 이거 뭐 수학에서 시간 뺏는 거좀 보완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들은 바봅니까? 어?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어요. 동일한 조건하에서 절대 불리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필수 과목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2, 3년 뒤에 확인해 보세요.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행정학은 이제 필수 과목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왜 먼저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방직 대비해서 행정학 한다? 아, 손에 안 잡힙니다. 4월 국가직 치고 2개월 동안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도 안 잡히고요. 그 기회를 절실하게 갈구할 수도 없어요. 해놔야 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4월 국가직 시험치고 나서 어떤 직렬을 선택하든지 내가 준비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하면은 여러분들 지방직 9급, 그 다음에 국무원, 각종 공사공단, 그 다음에 지방직 7급까지의 기회도 열리는 겁니다. 어, 이 말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 수험생들 있을 겁니다. 고집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기회를 날려버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국가직 구급에서 특수직렬을 선택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이 직렬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니? 에? 뭐 하는지 아니? 무슨 일 하는지 아니? 모른대요.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는데 왜 인생을 걸고 있어? 왜 다른 플랜비를 준비하지 않아?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막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향성대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옳다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럴 것 같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실패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정말 잘하셨고요. 행정학 빨리 해두세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줄어들기 전에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아 선생님 말씀 듣기 진짜 잘했어요. 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방자치론을 이 수험가에서 처음으로 강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어? 지방자치론을 왜 제가 강의한 줄 아세요? 수험생들, 제가 지방자치론이 앞으로는 지방직 7급의 메인 과목이 될 거고, 이 지방직 7급에서 지방자치론을 선택 안 하는 건 바보다. 근데 아무도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수험적으로 너무 유리한데, 거기에 사실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너무나 유리한 과목인 거야. 이거는 2주 공부하면 9 0좀 쉽게 받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아, 선생님, 너는 그렇게 유리한 과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니는 강의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개설했던 겁니다. 응? 그래서 지금 와서 어떻게 됐어요? 지방직 7급에 거의 지방자치로는 필수 과목이 됐죠. 누구나 선택하는 과목이 됐어요. 그게 제가 얘기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수험생들이 경험해 보니까, 아, 어, 정말 그렇거든요. 응? 그래서 합격하는 수험생들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지방직 7급에서 합격생들은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수험생들 밖에 안 나오고 이제 점차 지원도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론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제 직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앞으로 이 9급 시험에서 행정학은 필수 과목의 시대인 거다. 선생님 좋겠어요? 좋죠. 제가 열심히 준비한 강의와 교재를 많은 수험생들이 보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좋지만 그걸 떠나서 이행정학이랑는 감옥의 위상 자체가 그렇게 변화된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파트 1의 주제예요. 여러분들 지방직 9급 그 다음에 지방직 어, 7급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대비를 하는 수원 플랜을 짜는 것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은 어떻게 꾸려갈 거냐? 제가 매년 행정학 50일 정복의 로드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 이 50일 플랜을 얘기를 하는데요. 2021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어, 그래서 뭐 기본서부터 기출문제집도 단원별, 시행처별, 그 다음에 요약집도 이제 합격노트, 그 다음에 OX문제집,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각 시험별로 단원별, 동영, 그 다음에 뭐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종 시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어 교재를 냈고요. 그다음에 역시 처음에 자랑한 대로 이 모든 교재들은 이 수험에서 수험 행정학에서는 어, 부동의 어,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한 교재들이었습니다. 자 2022년 대비의 행정학 시리즈도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출간이 돼서 기본서하고 기출문제집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일 메인 교재예요. 어, 제일 메인 교재고 이 기본서는 어,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2021년 작년에 미리 사둔 교재가 있고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이라도 꼭 교체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에 하나 정말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 선생님 정말 어,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어, 이 기본서를 바꾸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이런 수험생들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저희 조교들한테 어, 쪽지 보내주세요.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바꾸세요. 바꾸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냐면, 일단 필수 과목이 되면서 전체적인 문항의 난이도는 앞으로 뭐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출제하는 교수님들의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졌어요. 욕먹을 일이 덜어진 거예요. 어차피 풀, 풀어야 되는 거니까. 선택을 뭐안 하고 뭐 이럴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좀 문항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또 그래요. 교수님들이 어렵게 낸다고 해서 그게 수험생들한테 진짜 어렵냐 교수님들이 쉽게 낸다고 해서 수험생들한테 진짜 쉽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지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본서를 어 내면서 많이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됩니다. 전면 개정돼서 그 전면 개정된 지금 법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사실 그 전면 개정된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개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개정하는데,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행정학 전국에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참여를 했어요. 자기가 만든 조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조문을 만드는데 얼마나만큼의 많은 디베이트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슈가 정리된 결합체가 그 개정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할 수 있게끔 다 개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본서하고 기출 문제집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2022년 교재로 바꿔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단원별 기출 문제집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 최근 10년의 기출 문제집을 모아놓은 거예요. 선생님 왜 10, 10, 15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뭐왜 10년입니까? 어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사이클적으로 이제 출제하러 들어가고 또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또 이렇게 수급을 하는데. 어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전국의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제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수님들 연령대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너무 이제 그 상위의 그 뭐랄까 고참 교수님들은 잘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그 해봤자 뭐 돈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또 일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너무 신진 교수님들은 또 인사혁신처에서 의뢰를 또안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클로 이제 돌아가서 문제은행을 구성하다 보면은, 어한 3, 4년 전에 있던 문제가 갑자기 올해 탁 출제되기도 하고, 물론 최근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한 5, 6년 동안 이렇게 몸을 숨겼다가 갑자기 문제가 또 똑같은 문제가 딱 등장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충실하게 준비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수험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합격의 필요 조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어이 10, 10여 년의 강의를 하면서 체득한 노하우예요. 음, 최소한 수험생들이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는 어 정복하고 들어가야 된다. 음, 그러면 실수가 없다. 라는 거. 그래서 10개년을 우리가 이 기본서와 어, 순서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를 할수 있게끔 어, 이렇게 편의 기출문제집과 기본서가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합격노트라든지그 다음에 이제 OX 문제집, 그 다음에 시행처별 기출 문제집,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것들은 시리즈별로 그 시기에 맞게 출간될 거니까요. 저는 또 약속한 건 지킵니다. 어, 시기를 놓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시점에 여러분들 늦지 않게 어, 이 관련된 교재들을 차근차근 출제, 어, 출간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초인문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인원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단원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최종 핵심 정리 요런 식으로 해서 파이널까지 갑니다. 물론 요 사이에 올인원과 단원별 모의고사 사이에 11 이천 제라고 해서요. 기출 문제를 정복하는 커리가또 특강의 형식으로 어. 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112,000제는 10일 동안 2,000문제의 기출문제를 빠르게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수업이에요. 근데 이 수업도 효과가 있으려면 여기에 기본기가 탄탄해야지만, 어, 여기에, 어, 수업에서 효과를 볼수 있어요. 112,000제 굉장히 하루 동안 200문제씩 풀어나가는 거죠. 200문제 풀어나가는데 이 강의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과 극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 여기에서 제 수업을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은 그다음에 뭐 고득점으로 합격한 친구들은 어, 어떤 어 수업이 제일 도움됐냐 이러면 10일 이천지 기출 문제에 눈을 뜬것 같아요. 광명 찾았어요.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다른 데서 수업 듣다가 행정학이 제대로 그 기반이 잡혀져 있지 않은 수험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은 선생님 답만 불러줘도 돼요. <laughs> 답만 불러.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어 알고 보는 사람과 전혀 무식쟁이가 보는 사람 그 그림을 봤을 때의감흥과 느낌은 전혀 다른 거죠. 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개의 커리와 그 다음에 특강으로서의 1 1위천재이렇게 해서 어, 커리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세부적으로는 하나씩 이제 설명드릴 텐데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이 자세히 설명해봤자 잘뭐 기억도 안날 테고 각각의 단계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기초입문 수업은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몸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밍업. 그러니까 마라톤 하기 전에 이제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는 거죠. 이거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상당하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처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그피트니스 센터 가서 첫날 막 이제 할 것처럼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2주 동안 알아둡죠. 포기해버리죠. 어? 어 똑같은 거예요. 행정학은 사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접하지 않은 단어들 용어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국민학교 어, 국민학교 어, 저, 제 세대가 들은 초등학교 어1 학년 국어 교과서 보면 어때요? 어 글씨가 어때요? 엄청 크죠. 그 다음에 한페이지에 문장이 별로 많지 않죠 우리가 학습의 효율을 보면은 내가 한30% 정도 모를 때 학습의 효율이 가장 높다고 해요 100% 모르는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들 처음 영어 공부할 때 보이 스쿨 걸 이런 단어밖에 모르는데 영어 소설 갖다주고 너 이거 어 읽어봐 하면은 물론 영어 정복하기 위해서 그 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지만 그 책장이 넘어가겠어요 일단 어떻게 돼요. 영원은 아닌가 봐요. 내인생에 영원은 없어. 이거 어, 어, 8일 동안 진행이 되고 사실 한 하루 당3 강좌밖에 안 되거든요. 24 강밖에 안 돼요. 이24 강이면은 사실 마음 먹고 들으면 동영상으로 들으면 일주일이면 돼요. 들으세요. 듣고 오리원으로 넘어가면 아. 기초인문 강의 때 들었던 내용이 반복되면서 거기에 살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인문 강의 때 들었던 뼈대가 튼튼해지면서 거기에 살이 더 붙여지니까 호기심도 생기고 더 재밌어지는 거죠. 합격하고 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기초인문 강의 듣지 마! <laughs> 뭐하러, 뭐, 저, 이거, 올인원 때다 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 하는 거죠. 어? 어떻게 컸는데, <laughs>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할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런 말 듣고, 어, 그럴듯 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교, 1학년들한테 국어 교과서, 1학년 교과서를 뭐 하러 줍니까? 6학년 교과서 바로 주면 되지. 어? 처음부터 장편 소설 읽히면 되지. 뭐 하러 뭐, 철수와 영희가 왜 등장합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부터 시작하면 중간에 책 펴다가, 선생님, 행정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었나요? 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수험생들도 생깁니다. 제가 아무리 쉽고, 어, 빠르게 이, 암기하게 하고 정확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방향성이 잘못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인문 강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올인원은 정말 말 그대로 올인원이에요. 하나에 전부 다 담겨 있는 강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기출 문제집도 같이 병행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매일 시험 봅니다. 매일 시험 보는 게 시험 보는 게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 건 입력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에 골짜기가 생기려면 여러분 골짜기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물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바위를 깎는 거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기억도. 입력과 출력이 반복돼야지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험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입력한 걸 다시 머릿속에서 꺼내보고 다시 입력하고 다시 꺼내보고 입력하고 꺼내보고 입력과 출력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행적하게 뇌의 그 골짜기를 만들 거예요. 골짜기 잊어버릴 수 없게 다시 물을 채우면 다시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골짜기를 만드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일 시험 본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의고사 8회, 그 다음에 어, ox 문제 16회. 그래서 매일 시험 본 매일. 응? 선생님 죽겠어요. 어, 하고 나면 광명 찼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올인원 수업은 기본서와 기출 문제지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단원별 모의고사예요. 단원별 모의고사 또 지옥의 트레이닝이죠. 이거는 아, 또 굉장히 고득점의 시작은 기출 문제의 정복이고 이 단원별 모의고사 가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합격한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힘들지만 정말 도움된다 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보통 우리가 행정학이 이제 어, 수능 문제가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어, 문제집 한번 보면 은 실제 문제에서 2페이지에 수0 문제를 딱 집어넣어요. 그건 지문이 별로 길지 않다는 뜻이죠. 국어는 뭐한 4페이지 정도 될수 있잖아요. 우리 단원별 기출 문제를 볼, 어, 단원별 모의고사 볼 때는 모의고사 20문제가 한 6페이지 어. 한 개의 문제당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 가지고 지문이 여덟 아홉 짜증나고 욕하고 난리납니다. 막 제가 수업하다 보면은 뭐저직히 아, 우리를 괴롭히려고 응? 근데 이거 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 보면 껌이죠. 어, 5분, 6분 컷 나오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듯 모래주머니 엄청 이렇게 차고 이렇게 뛰다가 모래주머니 털어보세요. 엄청 하늘 날아다닐 것 같죠?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거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게이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그건 이제 실전과 난이도를 굉장히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는 또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예상 문제에서 제가 예상 문제를 정확하게 적중시킨다 이런 그 부분보다는 그런 예상 문제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가 그니까 고개를 낚는 방법. 요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수업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바다에 나갔을 때, 어,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를 실전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요런 이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유명한 수업이죠. 예, 합격노트, 강의, 최종정리. 이게 이제 합격의 24시간이라고 해서 이 24강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수험에 매듭을 지어주는 이런 이제 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열심히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놨잖아요. 넣어 놓은 거 차곡차곡. 요거는 1층, 요거는 2층, 요거는 3층, 요거는 우측방, 좌측방.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학 수험의 바운더리를 확정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거 버려야 될거그다음 단기간에 암기해야 될거 이런 것들을 착착착 가려내 주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들 수험 행정학이 그냥 기계적으로 어, 어 여러분들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자신감이 넘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어5일 정복의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이, 여러분들 이제 초시생도 있고 재시생도 있을 거예요. 어, 재시생도 있을 건데, 초시생들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커리는, 어, 가급적이면 다 해라. 음. 다 하세요, 그냥. 어, 다, 선생님이 그 시기마다 하는 강의들을 그냥 고민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이 수험의 도구잖아요. 그 도구를 옆에 끼고, 그 다음에 돌, 들고 도구를 활용해서 목적지까지 가면 훨씬 편해요. 편합니다. 응. 여러분도 혼자 뭐 머리 쓰고, 어? 선생님 행정학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나요? 이런 질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됩니다. 어, 요 커리대로 따라오면서 행정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때마다 제가 이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그걸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저절로 행정학은 어, 합격 점수에 다다라 있을 겁니다. 제시생들 지금 잘 보세요, 제시생들. 제시생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합격해야지만 이게 끝나는 거죠 응?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재시생들한테 꼭 말씀드리는데 재시생 여러분들 재수 삼수하면 성적 오릅니까 오르는 사람 있고 안 오르는 사람 있죠 그죠 렇 대개는 안 오르죠 왜냐하면 전년도 했던 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올라요 똑같이 살거든요 똑같이 살면 결과 똑같아요 응?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고. 전년도보다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험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제시생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 80점이 나왔어요. 합격점수가 90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 10점만 더 받으면 되네. 어? 10점만 더 받으면 내가 합격점수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해요. 운이 안 좋아서 떨어졌네. 이런 생각해요. 그때 내가 찍었던 그두 문제만 맞췄어도 내 합격이었을 텐데. 음. 여러분들, 운이 좋아서 80점일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천운을 타고 나서 80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0점까지 가는 거와 여기에 10점 플러스 하는 노력은 80점까지 가는 노력만큼보다 더 해야 10점이 올라요. 원래 처음 시작은 쉽습니다. 평균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평균인 거예요. 그 지점을 넘어서 여러분들 제시하면 이제는 어쩌다 보니 합격이 아니라 떨어질 수 없는 점수를 맞아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게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각 과목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못하는 과목이 없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초 입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어. 행정학 어느 정도 공부했다면 인문 강의는 기본기는 이제 용어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단계부터 반드시 오리원부터 하세요. 선생님 모의고사부터 하면 안 될까요? 어. 그러면 딴분 수업 들으세요. 왜못 뭐 떨어질 거니까 제 제자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이 올인원 수업을 들으면서 제시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이 올인원 수업을 들으면서 아저 선생님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있네? 그러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 해도 가망 없는 거예요. 올인원 수업 들으면서 어? 내가 이거를 몰랐는데 어떻게 행정학 90점 받았지? 아나 진짜 너 부끄러워? 이렇게 준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작년 시험을 봤지? 이렇게 느껴지면은 그에 합격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겹고 반복적으로 들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제 이야기를 흡수하지 못하는 거고 그 80점의 바운더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헉! 내가 부끄러워. 그것도 몰랐네. 허, 이것도 외워야 되네. 이것도 공부했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후자가 되어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이 해요. 합격하는 길의 정상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재지생들 반드시 올인원부터 시작하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 행정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행정학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다섯 개의 커리가 있는데, 이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믿고 이 다섯 개의 커리를 충실하게 따라오면 된다. 재시생들은 어, 입문 강의 빼고 나머지 강의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어, 선생님 믿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행정학을 어,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확신을 가지고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음, 수험생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수험생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다섯 가지, 어,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앞에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직만 공무원 시험이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인생은 플랜 B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플랜 B에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플랜 B를 어 누리기 위한 그런 기회를 누리기 위한 준비를 반드시 해 나가자. 행정학 하라 이 말이에요. 행정학 해두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행이 아니더라도 행정학 해두자. 그러면 지방직 9급 국무원 그다음에 지방직 7급까지 여러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 새로운 어, 선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선생님 교재 뭐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제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도구를 선택하자 응? 좋은 도구를 선택하자 누구 저를 믿고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어,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동안에 많은 합격생들이 있었겠죠. 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그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좋은 교재, 그 다음에 좋은 강의 선택하고 그 선택한 교재와 강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고 부산 가는 거 하고 KTX 타고 부산 가는 거 하고. 비행기 타고 부산 가는 거하고 다르듯이 그런 다른 어, 속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급 행정과 9급 행정은 뭐가 다르냐? 그런데 난이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의 구성 방식에 의해서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 출제 범위는 차이가 없다. 출제 범위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도 우리가 통합교재로 나와 있는데요. 그통합교재를 보시면서 지칠까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국칠도 충분하다. 어? 요거 다 알고 시험장 가는 수험생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충분하다. 어, 그래서 요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 그러면 7급까지도 내가 공부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7급까지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출제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문제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질 뿐인 거예요. 그리고 7급 수험생들도 당연히 9급 볼거 아닙니까? 어? 그건 동일한 경쟁자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요즘 들어서 이번에 이제 7급에서 국가직 7급에서 PSAT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 수험의 영역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국칠은 이제 어, 5급 시험과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졌고 아마 수험생의 분포도 그렇게 몰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통적인 9급과 7급의 수험생들은 어, 9급 시험과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시험으로 이렇게 영역이 바운더리가 경계선이 지어질 거예요. 어, 두고 보세요. 어,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아 내가 구국 공부하다가 어 공부가 좀 나하고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지칠까지도 공부를 확장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행정학 8 0점의 목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고득점은 필요 조건이다. 합격에 합격에 필요 조건이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못하는 과목 전문 전공 과목에서 못하면요 합격을 꿈도 못 꿉니다. 어, 그렇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음. 그다음에 빈출 기출 문제만 정복하면 된다. 이건 당연히 요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시도 뭐 공무원 시험은 어 어쩌다 합격할 수도 있겠지라고 준비하시면 안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합격의 전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어 떨어지면 공무원 시험 한번 떨어지면 3년 갑니다. 어, 선생님, 한번 떨어졌는데 어떻게 3년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준비하죠? 2021년에, 2022년에 떨어졌어요? 그럼 언제 시험 봐요? 2023년에. 응? 여러분들 젊음의 청춘이 한번 시험 떨어지면 3년 갑니다. 두번 떨어지면 4년 갑니다. 대학 다니는 거예요. 응. 대학 다니는 겁니다. 대학 한번더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닌 거죠. 어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난공불락의 성을 쌓는 거죠. 절대 떨어지지 못할 수 있는 응?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10년치 2000제 정복하고 시험장 들어가자. 이요 음, 다섯 가지 좀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의 수험의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듣고, 어제 말에 100% 공감하실 수도 있고, 어 선생님, 저는 제 생각대로 할래요?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제가 뭐, 어이 동영상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뭐라고 할수 없는 거잖아요. 어 저는, 양심을 걸고 맹세하건대 오늘 한 이야기는 제 동생이라도 제 만약에 아들이 공무원 수험생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얘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되는 이야기고 그런 도움되는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여러분들 모습 자체를 변화시키면 또 생각 자체를 변화시키면 합격은 굉장히 빨리 여러분들 곁으로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궁금한 점들은 요, 여기에 신용한 긴 거로 SK100, 어, 요 SK100은요, 신용한 긴 거로 100점, 행정학, 행정법 100점, 뭐 이런 의미예요 어, 제가 지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기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보시면은 질문란이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방향성은 제가 제시해 드렸어요. 그쵸? 렇 음, 이제 필요한 건뭐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실천인 거죠. 그러면 성과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의 10대 격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음. 번역하면 뭐예요?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는 없는 거죠. 음. 방향성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아, 여러분 안 걸어가면 목적지에 못 갑니다. 음. 대가를 지불해야죠. 합격을 위한 대가.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노력과 실천인 거죠. 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1년 동안 또 알차게 보내면서 음, 내년도에는 어, 저는 이런 말을 어, 들어왔지만 또 듣고 싶어요. 무슨 말을 듣고 싶냐면 어, 선생님 이 로드맵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진짜 선생님 말대로 하면 되네요. 어,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게요. 어, 그냥 신용한 선생님 시킨 대로 하면 돼. 어, 라는 이야기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변화하면서. 이 변화하는 시험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이 무기가 될수 있고 도구가 될수 있도록 어 열심히 올해도 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